저도 얘기만 들었는데 취객들이요 부두발로 아들 차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뭐 말로는 많이 맞았대요 취객들한테. 아기 때. 아이고 좋아. 저렇게 예뻐할 때는 문제 없네요. 아빠한테도 그런 건가? 아빠한테 갖고 어? 아양을 쪼그리더라고. 언제 물었어? 아니 그거 물은 거야? 아빠한테는 어? 그래 반창고도 그래서인가? 아까 저 아들 내가 루비야 하는데 이빨을 내서 으악! 막 그래. 물었어? 그래 물은 거야? 응. 예쁜 루비. 루비야. 아! 오. 아! 루비야. 아! 이야. 근데 저렇게 손이 갈 때 강아지들이 저런 행동을 보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보면 만지기 전부터 태도가 있었거든요.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야! 너 왜 그래 진짜? 어 이게 뭐야 이게? 어디 가? 니 자꾸 물 거야 나? 어? 정말 저 손 되게 많이 물었어요. 이렇게 루비야 하려고 그러면 루비야. 물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제 손을 딱 물면 막 흔들었어요. 물고 막 흔들었어요. 살이 푹 파이고 찢기고 물고 흔들어야지만이 제 손을 놓고. 아이고. 저건 진짜 세게. 저 정도면 세게 물죠. 처음에 데리고 오자마자 하루 첫날은 괜찮았어요. 근데 둘째 날부터 산책하려고 목줄을 딱 치우려고 그러면 물고 또 갔다 와서 또 목줄을 풀려고 그러면 물고 발 씻기려고 그러면 물고 무조건 물었어요 저를. 근데 아빠는 정말 안 물어요. 아빠한테 입질할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이 사람만 물까? 봐봐. 피가 많이 났어 아까는. 아이고야. 제대로 걸렸네. 제대로 걸렸어. 나는 이제 만지지도 못해. 좋겠어. 어? 루비가 아빠만 좋아해서. 어? 루비야 나한테도 와봐. 루비야. 진짜 우집 온 지 4년 됐는데 아직도 저렇게 물고 있으니 밥도 제가 주고 산책도 제가 가고 다 제가 하는데 나 저도 좀 좋아했으면 하네요. 루비가. 네. 왜 그럴까? 안 좋아하는 건 못 먹어서 그런가? 서열인가? 그럴 수 있어요? 전 알 것 같은데.